배우분들과 감독님이 직접 친필 응원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어떤 대상에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화 아이를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2021년 새해 인사를 또는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적으신 후에 꼭 친필 사인을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소중한 메시지는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김양규 씨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고요. 류현경 씨 굉장히 빨리 끝이 났습니다. 예. 자, 감독님도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요. 아마 2021년 새해에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향기 씨가 지금 사인을 마쳤고요. 향기 씨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말보다도 그림으로 표현을 했네요.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향기 씨? 어떤 메시지인지? 웃고 있는 태양이죠, 꽃인데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봄이 되고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겨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번에 특히나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많이 웃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꽃이 피고 따뜻해질수록 더 많이 웃으셨으면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하트는 그냥 오늘 네, 아이와 함께해서 기분 좋은 제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사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네.